의뢰인이 의뢰하는 화가는 바로 한국 미술계의 원톱 김환기. 김환기 선생님의 가장 유명한 수식어가 한국 최초의 추상화가로 소개되고 한국 추상미술 1세대인 거죠. 1세대고 이미 1930년대에 해외 진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별명이 무려 한국의 피카소예요. 한국의 피카소. 야. 뭐 사실상 국보급 화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몰랐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몰랐는데 새삼스럽게. 아, 죄송합니다. 아, 왜냐면 다 우리가 다 의외라는 반이 아니잖아요. 아니, 늘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새삼스럽게. 다 그런 반응 모르게. 아, 저도 모르게 조금. 지금 무슨 예상하고 있어요. 애써 표현 방법이 좀 어색했는데 그냥 저는 그냥 한 매체를 통해서 작품이 엄청난 가격에 그렇죠. 팔렸다. 예. 이걸 통해서 처음에 접한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조금 그 나름대로 관심이 있었던 게 있어요. 누가 한국 미술 거래가 중에서 100억을 넘을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김환기 작가의 우주라는 작품이 2019년도 홍콩에서 열린 경매에서 132억인데 사실 수수료 포함하면 거의 160억 원에 판매되었습니다. $88 million. Thank you very much. 이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 증권에서 무슨 S전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로 한국 미술계의 견인을 하고 있는 분이 또 김환기 작가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순위가 나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김환기. 이종섭 선생 빼고는 다 김환기 선생님. 제목이 예. 3-11-72-220. 저게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뭐 어려운 숫자가 아니라 날짜. 그린 날짜를 써둔 거예요. 만약에 3-2-72-220이면 제목이 대부분 무죄고 저렇게 숫자만 써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림이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매직아이 아닙니까? 거의.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좀 나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두 개를 합치면 갑자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그렇죠. 평화 지금 뭐야? 이렇게 맞아. 어 뭐야? 하면서 제가 색신이에요. 네네. 정록 색신인데 네. 저거 그거 검사할 때 저런 거 보잖아요. 맞아. 애들은 45 이런 하는데 모르겠네. 색약검사. 색약검사. 그래, 그 모르는 사람들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이거? 미술계의 고민이 누가 새로운 미술을 만드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네. 20세기엔 중요했는데 이 김환기 작가는 서양의 그 미술 재료를 이용해서 동양의 그 정서를 입혀갖고 새로운 추상미술 세계를 지금 펼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환기 작가가 그 초기서부터 작품 세계가 많이 바뀌어 나갔는데 특히 그 회화적 완성도를 하신 부분인 1970년대부터 네. 그리는 그림이 전면 점화합니다. 뭐 어려운 말이 아니야. 모든 면이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에서 전면 점화라고 부르는데요. 그 시리즈가 지금 아까 보여준 우리나라 경매가 탑10 중에서 9개가 거의 다 전면 점화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희소성과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이런 거는 실견했을 때 좀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진짜 계속 이 작가에 대한 평가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가입니다.